지난 영상에서 천안을 오게 된 노다 타영재. 시간이 늦어 강제로 천안에서 자게 되었는데 과연 이들은 천안에서 무엇을 할까? 야. 야. 이 새끼는 왜 여기 있냐? 일어나. 너 왜 여기 있냐 지금? 파치살이 안 입고. 아, 그 뭐야? 와. 아니 우선은 천에 왔으니까 내가 천안 투어를 시켜줄게. 아, 필요 없어요. 밥이다. 아, 필요 없어요. 아니 그 대신 천안 투어하면서 밥은 사줄게. 당연한 거 아니야? 밥 사줄게. 아, 순간 좋아. 순간 좋아. 어쨌든 이러니까 천안 구경 갑시다. 저 죄송한데 정영민 씨 씻으세요. 씻은 건데 저도요. 응? 자. 아니 아침 9시부터 뭐야. 이틀차 촬영입니다. 우리가 어디 갈 거냐. 천안에 하면 바로 상징이 독립기념관이에요. 아니 거긴 군대 휴가 나오면서 이미 갔어요. 저도 갔어요. 거기를 가면 휴가를 1박을 줘요. 저도 가면 도진진 촬영 휴가 1박을 줄게요. 아니 뭔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요. 천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슬람 문화처럼 하루에 3번씩 독립기념관에 가서 묵념을 해요. 뭔 개소리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천안 문화를 느껴보자고. 알겠냐. 서울 찐따 전라도 찐따 알겠어. 천안에 음식도 먹어보고. 음식만 먹어요. 우선 탑시다. 배고파요. 자, 보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보이는데 왜 온 거냐고요? 제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거죠? 천안에 니들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온 거 내가 문화를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안의 문화 아까 말했듯이 태어난 사람들 세 번 하루에 독립기념관에서 묵념을 한다. 근데 사람이 좀 많네요. 다 묵념을 한 거예요? 진짜 천안 사람들 그런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한번 갑시다. 우선 갑시다. 묵념하러. 봐봐 꼬맹이 다 묵념하러 온 거야 지금. 어린 친구부터 조기교육 하는 거예요. 천안은 조기교육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열사 의사 묵념하는 곳입니다.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 아 왜 몰라. 내 말을 안 하고 가는. 저기 앞에 동상 보이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묵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묵념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아 날라면 가. 난 안 말려. 우리 둘은 할게. 친일파 새끼야. 아 날라면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에휴 버릇 없는 놈. 선배 여기서 묵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야 천안을 뭘 아냐 씨. 동립기념관에서 뭘 알아? 어때 이거 보니까 옛날 그 열사 의사분들 생각나나? 근데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요. 좀 뭉클해져가지고. 아 그래요? 약속대로 이제 세 번 중에 한 번은 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갑시다. 밥 내가 쏜다. 왜 이렇게 안 좋아해? 안 써. 천안에 가장 맛있고 내가 천안에 가장 좋아하는 최애집. 여기 개 오직이네요. 천안 스타일로 조져줄게 씨. 천안에서 인기 맛있는 게. 아니 뭐 천안 스타일이라면서 뭐 라면 집으라고? 이따 봐봐. 내가 천안 스타일 확 조져줄게. 여긴 내가 보장할까? 기다리자고. 봐라 봐라. 기가 막히지. 아야야야. 저건 너도 먹어봐. 천안 스타일로 안 먹어봐. 천안 스타일? 천안 스타일이네. 천안 스타일. 라면에 천안 스타일. 어? 소주. 어? 어? 아. 아. 아, 밥에도 하나씩 호두. 아니 이게 천안 스타일인데 천안은 항상 호두를 이렇게 겸비해서. 아니 이거 아니지. 밥을 해봐. 밥을 해봐. 아이고 이겼어? 하나 더. 아싸. 이게 진짜 천안 스타일이야. 그래도 본인은 안 넣는 거야. 아니 나는 니네 양보한 거야. 가자. 와 또 웃은다. 얼마지? 4만원? 야 뭐. 호두 4개 4만원 계산해. 계산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가짜 화폐가 많아요. 호두 발행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아닌 거는. 어 나왔다. 아니 뭐예요? 왜? 누가 호두로 계산을 해요? 천안 지역 화폐. 호두 과자가 지역 화폐라고요? 뭐? 호두 과자 파는 데는 은행이에요 그러면? 한 500억 있겠네요? 한국은행에서 국가의 돈을 발행하지. 천안에서는 천안 한 호두 과자점이 있는데 그 시청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걸 지역 화폐를 거기서 뽑아내는 거야. 이거 미친놈이잖아. 강원도에서는 감자가 지역 화폐이듯이 천안의 지역 화폐가 호두예요. 하나당 만 원. 그 호두 과자 30개 들어있으면 30만 원이에요? 천안 와봤어? 너 처음 왔지? 천안 와봐서 돈 써봤어? 제가 긁었잖아요. 이것도 되고 호두도 되고 지역 화폐인 말이 도리냐 이 교식. 오케이 오케이 4만 원 너 아니 4만 원 주세요. 준비 아끼는 용돈. 아 4만 원 주세요. 아 4만 원 가지고. 아니 뭐 라면에 호두 과자 넣고 뭐예요 이게. 그럼 뭐 독립기념관 와가지고 묵념해야 된다는 사람. 어, 음식은 라면 먹고 카메라도 캐논 거고. 어? 무서워. 또 여길 왜 와 진짜. 집 언제 가는 거예요? 집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동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글씨가 심장이 뜨겁게 올라오는구만. 이게 천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이 새끼 자지 말고.
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왜 방해하세요? 뭘 새겨? 아, 천안에 가장 유명한 곳이 순대. 병천순대 들어갔어? 병천순대가 천안이었어요? 네. 들어봤죠. 예스. 유명하잖아요. 순대하면 병천이에요. 순대 먹으러 가자. 기가 막힌 순대집이었어. 오. 렛츠고. 야 봐봐, 이제 여기가 병천이야. 옆에 봐봐. 순대집 되게 많지. 어? 아무데 봉가 순대 여기 왼쪽 봐봐. 먹거리 순대. 내가 순대 스트릿이에요. 어디 가도 맛있단 말이야. 이 병천 순대 스트릿은 기가 막힌데 하나니까 기다려라잉. 우리 이제 천안을 조진다 스타일 아주 그냥 알겠냐. 야하 소리 질러 주모 샷다 내려. 어디 간 거야? 아 적당해요. 뭐예요 이게? 명천순대. 아니 팔년수잖아.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진짜 파이트클럽 2 나가서 맞짱 한번 갈래 그러네. 진짜로? 아니 바로 여기 순대집이 떡하니 있는데 편리점 순대를 사갔어. 아니 뭐 꽁꽁으로잖아. 순대 오리지널을 차갑게 먹어. 아 맛있겠다. 야 잘 짜서 진 사람이 먼저 먹기다. 이러고 서울에서도 먹지. 아 이거 그냥 지금 편의점 가면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말해 중요한 건 뭐다? 분위기다. 경천에서 순대 먹는 거 아 못 잊지. 바위바위보. 아, 비주얼이 아, 맛있겠다. 아, 익히기라 하는 거요. 맛있지? 아, 야, 쟤 봐라, 쟤. 그러니까. 사주도 난리야, 사주도 난리. 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치? 어, 나쁘지 않아. 약간 식감이 약간 아삭아삭한 게. 경천순대 다르지? 경천순대랑 다르잖아. 진짜. 어. 방송 살려줘야지. 뭐야? 그러면 하나 할래요. 그걸 왜 못 먹어? 난 천안에 오래 살아서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먹었으니까 독립기념관 가야 돼. 망해요 진짜 안 가요. 가자 독립기념관. 맞아 빨수 진짜. 그만 좀 봐요 제발. 우리 윤봉길 형성도 안중근 사장님 태블릿 동양 한테요. 늦게 맞네 진짜. 바로 자 우리 천안 사람의 하는 세 번의 묵념을 다 했어. 아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어, 오랜만에 처음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어, 아, 길 헤매시던데. 화장실. 적당히 하세요 진짜. 예 가자. 뭐 먹을까? 뭐 먹어요? 호두 과자 술 먹을까? 호두 과자 비빔밥. 까치나 가다 제육볶음이나 먹어요. 영역. 아씨 존나 힘드네. 몇 시지? 5시 10분? 안녕하세요. 왜? 자 우선은 부딩딩이 천안 여행기는 끝났고 이제는 제가 태어난 곳은 수원 화성이에요. 수원 화성기를 이제 또 찍어보도록 할 텐데. 야, 재밌냐 그게? 지금 1박 2일 동안 부려먹고. 아, 어쨌든 그 다음에는 태어날 수원 화성기를 찍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귀한 초등학교 나왔어요. 거기 가서 제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학창 시절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가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